그럼 이제 기사님 만나서 뭔가 참는 게 있잖아요. 뭐가 제일 크고. 민재 씨의 마지막 꿈 겸 이제 민재 씨처럼 꿈을 꾸는 친구들한테 하고 싶은 얘기 두 가지를 좀 요청하세요. 제 주변에도 이렇게 이쪽 일을 준비하는 애들이 되게 많아요. 근데 그냥 오디션만 물어다니고 어떻게 해보려고 막 그냥 물어보고 이런 애들이 되게 많더라고요. 저는 그러면 안 된다고 생각해요. 준비를 좀 하면서 같이 이렇게 뭔가를 해야 되는데. 해야 되는데 이쪽이 무조건 좋은 데인 줄 알고 들어보면은 무조건 된다 이런 식으로 보는 애들이 되게 많아가지고 저는 그냥 그런 것보다 그냥 자기 개발 이런 거 하고 저는 그게 중요해요. 씻는 뒤의 모습은 어떤 모습이 됐을까요? 저는 막 필터가 너무 많이 침인재가 너무 좋겠다. 영화가 침인재가 나온다면 입고 다녀. 옷이 보이면 침인재 입히고 싶다. 막 이런 식으로 제 이름만 들어도 생각나는. 아, 되게 머리가 좋은데 영화, 드라마, 광고까지 섭렵을 했어요. 이 옷은 나한테 입혀줘. 내가 잘 소화해. 나 침인재. 이사님은 어떻게 하실 예정이세요? 레드카펫 쓸 수 있나요? 18살 때 나 혼자 엄마 아빠 장례식 다 치르고 나 혼자! 10년 뒤는 어떤 거죠? 제일 자유롭고 실력 있는 여러분들이 나올 수 있는 연기 파트의 완기가 되고 싶어요. 그러면 꿈을 꾸는 지망생 분들한테 하고 싶은 얘기가 있어요? 뭐 필요 없는 배우는 전혀 없어요. 주연 배우도 있고 또 감초 연기가 있고 그런 배우들도 자기가 캐릭터만 정확히 알고 그걸 준비한다고 하는데 작품에서 분리할 수 있는 스타가 될 수 있을 것 같아요. 그런 배우들도 됐으면 좋겠어요. 이거 마시면 우리 여기 너네게 짱 먹는 거다? 아니 좋았어요. 여러분들도 PR 포차의 주인공이 될 수 있습니다. 아래 주소에 지원해 주세요.